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지금 시작합니다. Right now, right now. 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뭐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새롭게 또 이 패널로 참가하시니까 네. 기분이 색다르시죠? 새로운 게 아닌데 저번에도 나왔어요. 저번에 나왔어요? 뭐예요? 그러게요. 아니, 네. D만 보이니까 원래 뒤통수 미인이 있긴 하지만은 앞통수 미인하고 또 좀 다르잖아요. 예, 뭐. 네. 그래서, 근데 누구시죠? 네, 제니입니다. 제니, 네. 제니, 네. 네. 제니 옆에 계시는 이제 많이 출연하셔가지고, 이 뒤통수 미녀로 소문났지 않으셨어요? 누가 알아볼까 전화합니다. 뒤통수 알아보고. 뒤통수 알아보고.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인데, 어디서 보셨는가. 네. 뭐, 황심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은 사연인데, 이 사연이 내 사연인가, 누구 사연인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항심소에서 참 그 많은 사연이 있는데 내하고 비슷한 사연이 전혀 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나와 같은 사연을 찾아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당신이 사연을 보내왔어요. 근데 당신이 사연이 아니야. 뭐야? 한번 우리 그런 사연 한번 들어보고 과연 이게 상담이 될지 안 될지 그 이야기도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늘 황심소를 애청하는 5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저는 50대인 중년의 제 자신의 교육과 공부에 관련 상담을 드릴까 하여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서울 출신으로 사업에 성공하신 부친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고 제 자신도 사업에 성공한 덕분에 현재까지도 경제적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중고교 때부터는 철학책을 또 즐겨 읽어서 자연스럽게 대학에도 전공을 철학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철학과를 갈 때 집안의 반대가 많았다고 했지만 제 경우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님은 나중에 안 되면 자신처럼 사업을 하겠지 하고 그냥 놔두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80년대의 대학 생활은 사회적 혼란기였지만 지금의 대학생들은 꿈도 꾸지도 못할 만큼의 낭만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좋게 지냈기에 졸업을 하고도 캠퍼스를 떠나기는 싫었고 자연스럽게 유학을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유럽에서 몇 년을 유학하였고 학위는 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와서는 외국어 몇 개를 하는 덕분에 번역 일을 시작으로 문화예술 계통의 일을 하였고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시작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쪽은 아무리 사업이라고 해도 돈을 벌기는 참 어려운 계통인데 운이 좋았는지 IMF 이후 호황 덕분이었는지 성공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개인적인 취미로 인해서 작은 갤러리를 제 자신의 건물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40대 중반에 하던 사업과 부동산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대학 시절 동양 철학 시간에 배운 논어의 귀절, 과유불급이라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었기에 이 정도 했으면 되었다. 욕심은 더 부리지 말자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이나 음악을 들으면서 유유자적하게 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은 잘 지냈는데 너무 일찍 은퇴를 했는지 아무리 책을 읽고 지식을 넓혀도 무언가 시간이 갈수록 허전하기만 하였습니다. 혼자 독서하고 독서회, 강좌 같은 데를 참여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다시 대학원에 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안 해보았던 사회과학 분야를 해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원에 늦은 나이에 다시 들어가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논문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유학 시절에는 외국어 공부하느라 뭐 힘든 탓도 있어서 공부가 힘들고 잘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뒤늦게 하니 지금까지 접하지 않았던 생소한 분야인데도 너무나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철학이나 예술 분야보다도 제 적성에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더 공부를 하고 싶고 박사과정에 진학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박사과정을 마친다고 하면 50대를 꽉 채울지도 모르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힘들 것 같고 지도교수님이나 다른 교수님들은 번역이나 책 같은 걸 써보지 그랬냐고 그러냐고 하시지만 그쪽 분야에서 일해본 저로서는 부질없는 자기위안이라는 걸 알기에 선뜻 마음도 가지 않았습니다. 황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출판이란 분야가 한국은 워낙 열악해서 인문학이나 사회학 또는 사회과학 계통의 저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교수님들이야 대학 교재로 채택되고 학술진흥기금이라도 뽑힐 수 있으니 사정들을 몰라서 그렇지요. 그래도 체계적으로 공부할 곳은 대학뿐인데 이러려면 젊었을 때 유학 시절에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학위를 따고 대학에 남을 것을 후회만 됩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해서 경제적 안정을 얻게 된 것까지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나 청년들의 공부나 교육이 아닌 저 같은 중년의 공부와 교육도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인문학 붐이라 어쩐다 그러지만 단순한 교양서 수준 같은 것을 좀 여럿이 읽고 느낀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저처럼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 제도화된 학문의 시스템이랄까 하는 벽 앞에 좌절감만 느끼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요? 그냥 박사과정이고 뭐고 이 나이에 뭐하러 하냐? 그냥 단념할까요? 공부와 학문은 너무 하고 싶은데 그냥 여유 있으니 비싼 박사 등록금 술값 아낀다고 생각하고 자기 만족 삼아서 진학을 해야 할까요? 새삼스럽게 학문의 목적이 뭘까? 근대의 대학 제도 이전의 선현들은 박사학위 같은 것 없어도 스스로 학문의 정진을 잘 했는데 왜 우리는 이래야 되는지요? 대안이 될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자, 이 사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진짜 황심소에서도 이런 상담을 해도 되는가요? 왜 웃어요? 아니 근데 얼만큼 네. 벌었길래 등록금을 술값 아낀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은 지금 이 술값이 많다는 뜻이에요? 등록금이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싸다는 이야기예요? 싸다는 얘기 아니에요? 등록금이 싸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술 한 번 먹으면 한 100만 원 나간다고 생각하면 몇 번 안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제니 씨로서는 이 등록금이 거의 뭐 인생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상상하기 힘든데 뭐 있는 분들한테는 대학 등록금은 진짜 말 그대로 끈값이죠.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 끈값을 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냥 싹 없애버리지 않는지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그렇고 우리 이분 상담, 이분은 지금 뭘 상담을 하는 것 같으세요? 그냥 박사학위를 받고 싶은데 대안이 없냐고. 아 박사학위 받고 싶으면 사실 이분이 박사학위 받고 싶으면 그냥 아무데나 그 적 걸어놓고 1년에 한 2천 내지 3천씩 쏘면 그래서 한 1억 쏘면 박사학위 받죠. 그죠. 근데 이분은 공부를 하고 싶은 그렇죠. 것 이분은 박사학위를 받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데 공부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냥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말하시는 써니 써니 분 혼자 공부하시면 되지. 왜 대학원 가셨어요? 지금 아픈 곳을 찌르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지금 이 패널로 나오신 이유는 아픈 걸로 찔림을 당하라고 지금 나온 거지 뭐. 아니 근데 그렇죠.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가고자 할 때는 네. 막 학문을 막 하고 싶다 막 이런 것보다도 그냥 좀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되게 강했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렇죠. 다른 걸 좀 경험해보고 그렇죠. 싶다. 그냥 대학원을 가면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지옥을 탈출해서 천국으로 가는 건 아닐까. 최소한 천국은 아니더라도 연옥은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어땠어요? 아 지역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구나. 그것도 그렇고요. 네. 저는 석사를 두 번 했는데 다시는 공교육의 교육을 받지 않겠다. 아 제도권에서 네. 이 학위를 받는 그런 속임수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네. 공부는 혼자 해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런데 혼자서 하려니까 안 되더라 라는 것도 겪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큰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사연 주신 분은요.
교육과 공부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단지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 그 질문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연을 제가 들으면서 진짜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의 모습을 이분은 미리 하셨네. 그리고 진짜 이분이야말로 이 평생 학문을 하면서 살아야 될 분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를 받는 거는 이 공부하는 게 좋아서 내가 학자가 돼서 이런 마음으로 갈까요? 아니면 대학원을 가고 박사를 받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 또 대학 교수라는 번듯하고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 그런 보통 출세와 성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공부를 더 하고 박사를 받으려고 할까요? 어느 쪽이 가까울까요? 교수를 하려고 가겠죠. 그 교수는 그냥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번듯한 자리, 출세하고 성공했다는 측면에서의 교수예요. 우리가 안정된 직장 이야기할 때 교수는 직장도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65세 정년까지 되지 않냐. 뭐 쓸데없는 소리만 하지 않는 한은 잘리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약간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는 그냥 인정받는 게 아니라요. 언제든지 장관이 될 수 있다. 심지어는 그렇잖아요. 이번 정권에서도 장관 하마평에 착 오르는 사람 뭐 언제든 청와대 갈 수 있다. 다 교수들이 가잖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의 교수라는 것은 공부를 하는 사람,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번듯하게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더 높은 정치 권력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라는 그 사회적인 역할과 지위를 얻는다라는 개념이 교수예요. 그리고 박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교수의 자리에 좀 더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한국 사람들에게서 이 박사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되게 잘났고 높은 사람을 뜻하는 건데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에게서 이 박사라는 거는 대개 이 부모가 부유하고 예를 들면 시골에 땅이 많은 귀족이다. 근데 내 자식이 좀 이 내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좀 품위 있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주로 뭐를 하라고 그러냐면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내가 박사를 받아라 라고 그래요. 대개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고 그걸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면서 지내는 것이 유럽의 기본적인 전통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 제가 감기하게 했잖아. 그 나우밀키 책인가 예, 제가 그 언급한 거 혹시 보셨어요? 책을 읽지다. 야, 그 마음 읽기 책이, 제가 데카르트에 대한 글을 읽다 가장 저한테 인상 깊어, 이, 다가왔던 게, 데카르트의 아버지가 엄청 부자가지고, 이 데카르트한테 유산을 탁 물려줘가지고, 너는 특별히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평생 네 하고 싶은 뭐 수학하고 철학, 이거를 할 수 있게 했던 게, 우리가 아는 그 데카르트의 유명한 업적들이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데카르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윌리엄 제임스. 근데 윌리엄 제임스는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야. 이게 돈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돈 벌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강사는 옛날에는 지금이나 하버드나 뭐 연대나 고대나 어차피 거의 용돈 수준도 아니고 거의 공짜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재미있게 잘하고 그러니까 하버드대학에서 심리학을 처음 가르치고 미국 심리학자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심리학하면 독일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도 독자적인 심리학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본인이 아버지가 비즈니스로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대학을 뭐 하고 싶은 거 해. 저 철학할래요. 철학 갔어. 뭐 철학해가지고 뭐 먹고 살래? 이런 질문을 안 했어. 멋있잖아요, 아버지. 진짜. 그래서 본인 철학을 했어. 그랬더니 얼마나
어이 뭐 졸업해가지고 뭐 할래 이런 질문 안 받고 낭만적인 캠퍼스를 떠나기 싫대. 어 캠퍼스 떠나기 싫어가지고 하는 대표적인 활동이 뭔지 알아요? 유학이요? 이분은 또 자연스럽게 유학을 생각해서 선택을 했는데 일본과 유럽에서 몇 년을 유학을 했대요. 어 그 유학 생활은 또 아버지가 돈을 대줬겠죠. 부모한테 돈 받아가지고 유학 생활을 하게 되면요. 대개 공통적인 증세가 일어나는 건 학위를 못 따요. 왜 학위를 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부모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지가 벌어서 하든지 장학금을 받아서 하면 학위를 딸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학부하고 틀려요. 대학원은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학위를 못 땄으니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뭐 굳이 대학의 자리를 잡을 생각은 안 했겠죠. 그리고 본인은 내가 학문을 잘하면 아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이나 벌자. 그런데 남들은 다 문화예술계통에서는 망하고 돈을 못 번다고 그러는데 어 이분은 IMF 이후의 호황 때문에 IMF 이후에 돈을 벌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개인적 취미로 작은 갤러리를 자기 건물에 운영을 했대. 어 그럼 이분은 무슨 비즈니스 했다는 거야? 예술 관련 비즈니스를 네, 그렇죠. 잘 알아야 돼요. 예술 관련 비즈니스를 빙자해서 부동산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거를 문화예술 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문화예술 사업을 빙자해서 부동산 사업을 했다는 게 에센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정리했을까요? 그걸 왜 정리했냐? 본인이 충분히 벌었다. 나는 이분이 리필했잖아요. 과유불고, 과함은 부족한 마저 못하다. 뭐 얼마 정도 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분은 최소한 한 4,500억은 벌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들죠? 네. 아니, 그 정도 자기는 못 벌어도 얼마 정도 벌어야지 정리하고 은퇴하는지는 알아. 근데 이분 현명했어요. 과유불고. 그래서 그냥 아이하고 뭐 아내하고 그냥 유유자적할 만큼 지낼 만큼 딱 정리하고. 이분 진짜 현명하신 분이거든. 이분 WPI 프로파일 안 보냈어요. 어 이렇게 돈 많으신 분이 아마 그거 WPI 프로파일 그거 내가 이런데 돈 쓰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안 하셨을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없이 사연 보냈는데 이분 그래도 아이디얼리스트 성향 확실한 것 같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너무 일찍 은퇴를 했는지 아무리 책을 읽고 지식을 넓혀도 뭔가 시간이 갈수록 허전하기만 했대. 이분한테 있어 이제 시간은 킬링타임을 해야지 자기가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를 더 이상 못했던 거죠. 본인이 철학을 공부하고 했어도 본인이 왜 사는가의 문제, 공부를 왜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자기가 공부하는 것과 자기 삶을 전혀 연결을 못 시켰던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부는 그냥 학이 있다는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심지어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것을 막연히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철학조차도 철학자 누가 무슨 소리 했다 무슨 책을 썼다 뭐 무슨 철학의 내용이 뭐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자라스트루스는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밖에 남이 누가 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거 공부를 공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때문에 다시 대학원을 가야 됐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지금까지 안 해봤던 사회과학 분야를 해보자는 마음을 먹고 사회과학 분야를 공부한다고 사회학을 전공하고 논문까지 썼대요. 근데 대한민국의 사회학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를 보는 사회학이 아니라 식민지 나라에서 수입한 미국의 사회가 어떻고 또 뭐 종속이론이 어떻고 하는 그런 사회학 공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더 재밌는 건 이제 이렇게 본인이 했는데 철학이나 예술 분야보다 더 적성에 맞았는데 공부를 하고 싶어서 박사과정에 진학한다고 했는데 근데 더 재밌어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힘들 것 같고 이분이 대학에서 강의하려고 박사과정에 진학을 해요? 그러니까 돈도 뭐 돈을 벌어야 되는 분도 아닌데 그러게요. 꼭 이렇게 진로를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이분은
사역을 공부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본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거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에 대해서 알면 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제가 나서서 이 나라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나라 정치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새 정치를 하겠어요. 이 인간하고 똑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놓고 또 웃기는 거는 지도 교수나 다른 교수들은 번역이나 책 같은 걸 써보지 그러냐고 하는데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 대한민국에서 학술서적을 써거나 번역을 해보면 그거는 팔리지도 않고 그런데 왜 그거를 해야 돼요? 근데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곳이 대학뿐이라는데 이분 대학을 다녔으면서 대학에서 체계적인 공부를 했어 이분이? 본인도 안 했으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게 대학뿐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서로 괴리가 나가지고 안 맞는데도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러면서 젊었을 때 유학 시절에 정신 차리고 공부하여 학위를 따고 대학에 남을 걸 후회만 됩니다. 젊은 시절에 유학 차리고 정신 차리고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따가지고 대학에서 학생 잘 가르치다가요. 잘렸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에 박사 받고 나서 사업을 해서 경제적 안정을 얻지 못한 걸 지금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심서 하면서 지금 심리 분석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상당히 아이러니 상황이잖아요. 참 재밌잖아요. 전 그래서 이 사연을 적은 거예요. 오, 이분 저하고 완전히 반대 길을 걸었는데 지금 이 시점 똑같은 50대 초반 중반에서 서로 반대의 길에 대해서 갈망까지는 아니지만은 예, 네, 근데 한국에서 또 대학원을 나오셨는데 대학원 공부 한번 해보면 그렇게 뭐 그 한국에서 학문을 공부 학교에서 학문을 공부한다는 거에 대해서 회의도 들고 실망감도 들고 할 텐데 이분은 왜 아직까지 그걸 이렇게 맹신하는 아니요 이분 맹신 아니에요. 그 실망감을 들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회의하기 때문에 이 사연을 보낸 거예요. 본인이 왜 그러냐 하면 박사과정에 진학 더 공부를 하고 싶고 박사과정에 진학하고 싶은데 그게 본인이 진짜 공부를 하는 것인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지금 회의가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대학에 가는 목적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목적이 학위가 목적이고 연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저처럼 좀 더 짙게 들어가자면 제도화된 학문의 시스템이니까 하는 벽 앞에 좌절감만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너무 신기해요 이분이. 어떻게 하긴요. 그냥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면 되지. 그 공부를 사실은 왜 혼자서 못하냐 하면요. 본인도 혼자서 해보니까 잘 안 되죠?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건 이게 누가 이렇게 뭔가 그 왜 학교처럼 뭐 과제도 주어지고 좀 이렇게 뭐 닥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뭔가 이런 게 조금 있어야지. 그렇죠. 공부를 노예로 하다 보니까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면 주인된 마음으로 공부를 못해서 그래요. 그 좀 자기 주체적으로 그거를 찾아가는 게 좀 힘들어요. 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공부하는 걸 같이 배워나가는 걸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인 거예요. 이야기를 해서 주근이 박근이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혼자 하고 있으면 진짜 내가 나만의 생각인 건지 그럼요. 뭔지. 그리고 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그러면 이분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보다 약간 상위의 지식을 가지고 아니 그건 친구든 상위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소위 말해서 사회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한국 사회에서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사회과학에서 다뤄야 되는 주제가 뭐고 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될까 제가 매번 이 황심소에서도 시사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사회과학자로서 저는 분명히 접근을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시각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뭔 소리야? 내가 지금 미쳤다는 거야? 그럴 때 재밌게도요. 우리가 이 TV나 라디오에 시사 평론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사회과학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정치꾼의 입장에서, 또는 이 기레기 언론인의 입장에서 누구 밑 닦아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대부분의 정치 평론하는 사람은 하나만한 이야기. 오늘 아침에 나왔던 신문 거의 있는 내용을 읽어서 반복해요. 그러면서 정치 평론이라고 하고 시사 평론이라고 하고 앉았어요. 그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위치에 나와가지고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시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회과학적인 트레이닝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주어진 글을 보고 읽는 연습만 하고 뻔한 소리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사회를 보는 시선이 뚜렷이 부각될 수 있는 것이 사회과학이거든. 이분은 본인이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한다는 것은 대학이라는 그 틀 속에서 자기가 자리를 가지고 또 학생들 앞에서 뻔한 소리를 하는 강의를 하는 것이 마치 공부를 한다라는 착각, 소위 말해서 제도권 안에서의 공부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사회과학을 공부한다고 할 때 그 사회과학에서의 다루는 이슈와 주제와 문제와 이론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현상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에센스인데 우리의 사회과학은 미국이든 영국이든 유럽에 이 책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고 누구 이론, 뭐 제3세계 어쩌고 제3의 이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지식 수입 오파상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과학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틀에서 이분은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네요. 이분은 매주 항심서에 나와가지고 이 시사 박성희와 친구를 맺어요. 내하고 친구를 맺다뇨. 그냥 내하고 같이 한국 사회에 이슈를 같이 공부를 하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분의 서성의 역할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 스파르팅 상대. 스파르팅 상대요? 네, 그거를 이제 멋있게 이야기하면 도반이라고 그래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 입장에서. 이분도 뭐 나이도 비슷하잖아요. 상관없죠. 뭐 그래서 이분이 그게 사회학이 됐든 심리학이 됐든 경제학이 됐든 정치학이 됐든 인위적으로 구분되는 그 학문 분야는 사회과학이라는 전체를 봤을 때 한국 사회에서 진짜 공부와 학문을 너무 하고 싶으면 항심소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지적인 탐색도 할 수 있고 또 그 탐색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으면 굳이 안 팔리는 책 쓸 필요 없잖아요. 그것이 진정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저 이분 여기 이거 질문 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예전에는 정말 스스로 혼자서 독학해서 다 학문 뭐 논어 맹자 뭐 이런 거 다 공부해서 이렇게 그 학문을 뭐를 아니에요.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본인이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서성을 찾아갔어요. 그 서성을 찾아가는 걸 쉽게 한 게 이 조선 중기에 이 소위 말해 서원을 만들었던 거예요. 동네마다 서원을 만들었으면 그 지역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사립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그때는 그냥 서성을 아름아름 찾아가려니까 누가 서성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때는 되게 이제 서성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중앙정부에서 잘 나가다가 기양 온 사람들. 기왕 온 사람들이, 예를 들면, 퇴계 선생이, 뭐, 잘 그거 하다가, 이, 턱, 낙형해가지고, 이제 벼슬 안 한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쫙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때는 뭐, 교통도 불편하고 하니까, 아예 거기서 먹고 자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보통 한, 뭐, 길면, 짧으면 1, 2년, 길면 5년, 10년. 근데 언제까지는 공부하냐? 되게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는 이제 별일 없으면 다 이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우리를 이야기하면 박사학위 받을 때가 과거에 급제하는 거고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떨어지면 또 그냥
우리를 위한 공무원 시험 학교 갈 때까지. 네, 이분 아까 왜 책 쓰는 거에 대해서 회의 느낀다고 얘기하셨는데 꼭 이렇게 출판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학문을 이렇게 책으로 만든. 근데 그 정도 될 만큼 본인이 자기의 생각이 그 성숙하지를 못한 거죠. 지금 우리가 책을 낸다고 하면 대개는 번역회가 뺏기거나 사실은 요것저것 짜집기 해가지고 내는 게 책의 대부분이잖아. 네. 우리는 자동차는 수입하다가 우리의 자체 기술로 넣어 엔진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도 만들었습니다. 비행기도 만들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학문은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주체적인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게 놀랍게도요. 수천 년의 역사에서 주체적인 사고를 하는 학문적 전통은 기껏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태계 이황. 그것도 유학의 이론 중에 하나인 이기론과 이기이론은 지금의 마인드 바디 이슈하고 똑같은 거군요. 마음과 육체와 영혼이 일치하는가 또는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가 서로 융합되어 있는가 그리고 뇌는 우리의 사유의 본질인가 뭐 이런 이슈하고 상당히 비슷한 사고예요. 근데 그때는 해부학적인 그런 또는 물질적인 토대가 아니라 순전히 사유의 측면에서 생각의 측면에서 이기이론론과 이기이온론을 논하고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이 사고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있는 유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수준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태계 이황의 전문가 하면 외국에 이런 거 보라고 앉았어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사회과학, 과학이든 사이언스, 소사이어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나라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사회라는 말, 소사이어티를 사회로 번역한 거는 일본 사람이고요. 그걸 사회과학 운운한 것도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양 학문은 일본을 통해서 우리는 이중으로 수입을 했는데 요즘엔 직거래 하잖아요. 직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래야 되는지요. 대안적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를 진짜 궁금하시면요. 다음에 라이브 상담으로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분이 박사 등록금 술값 정도 아끼지 마시고요. 항심소에 그거를 예, 후원을 하시면 제가 당신이 박사 과정에 배울 수 있는 이상을 배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죠. 좋으신가요? 지금 뭐가 좋아가지고 지금 박수를 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분한테 지금 답을 줘서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항심소가 조금 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둘 다인 거죠. 둘 다인 건가요? 네. 그럼 이분 사연에 대한 상담이 좀 된 것 같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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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어느 분이 나오셨죠? 네, 저는 써니였습니다. 네, 써니 씨. 아, 네, 저는 제니입니다. 제니 씨,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